Shut up and sit down. 조 박사의 피싱 랩. 이번에는 플로로카본 낚싯줄, 카본줄에 대해서 저번에 나일론줄에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플로로카본은 나일론줄하고 함께 모노필라멘트 낚싯줄의 한 가지 되겠습니다. 한 가닥 줄이라는 말씀이죠. 올바른 웨레어 표기법으로 한다 그러면 플로로카본이 아니라 플루오르카본이라고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글의 웨레어 표기법에 맞게. 근데 이제 이게 굳어버렸습니다. 플로로카본 또는 플로로카본 이렇게, 아니면 그냥 카본줄. 정확한 이 줄의 성분은 폴리불화 비닐리덴입니다. 폴리비닐리덴 디플로라이드. 나일론이 폴리아미드인 것처럼 플로로카본 줄은 폴리불화 비닐리덴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모르죠. 플로로카본은 일단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 튼튼한 물질입니다. 뭐 마찰에도 강하고 무슨 뭐 약품 방사선 이런 걸 써도 껐떡도 안 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의 외장재 코팅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공업용품, 의료산업용품 그런 데 쓰이고,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클래식 기타의 기타 현악기의 그 줄 이런 거를 플로로카본으로 만듭니다. 우리 앵글러들 사이에서는 낚싯줄로만 알지 그 정체를 정확히는 모르고 계십니다만, 이게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나 엄청난 물건이에요. 자연 상태에서 썩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물질입니다. 이 플로로카본이라는 게. 이게 낚싯줄로 된 걸로, 낚싯줄로 탄생한 게 1971년도예요. 일본에 그 구레아 화학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이 회사에서 낚싯줄로 처음 만들어서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브랜드 명칭 시가라는. 보통 낚시 오래 하신 분들은 시가줄 이런 건데, 지금도 낚시점에 가면 이 시가 맥스니, 시가 에이스니, 시가 호스니 그래가지고 낚시용 목줄용 낚싯줄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인기가 많은 낚싯줄이에요. 플로로카본 줄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게 바로 그 시가 대표 구리아 화학에서 처음 만들었다는 플로로카본을 낚시계에 처음 선보인 회사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즘은 이게 릴용으로도 뭐 이렇게 다른 낚시 목줄용으로도, 목줄의 대명사긴 하죠. 플로로카본 100% 이 회사에서 처음 이 낚싯줄을 만들어 팔 때 정체를 똑바로 얘기 안 하고 플로로카본으로 만들었다 라고 하는 바람에 플로로카본이라는 게 굳어버렸습니다. 말이.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나일론 낚싯줄처럼 플로로카본 줄이라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생겨버렸죠. 이 플로로카본 줄이 딱 등장하고 나니까 그 당시까지 인기를 독점하고 있던 게 한 10년 이상이죠. 1960년대 등장해가지고 70년대 말까지 한 20년 나일론 낚싯줄만 있다가 플로로카본이 탁 등장을 하니까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나일론 줄보다 좀 특성이 조금 달라요. 생김생김은 똑같습니다. 투명하고 이렇게 그냥 모노필라멘트하고. 근데 이게 나일론에 비해서 첫 번째 다른 특징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크다라고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나일론보다 무겁다 보니까 이게 물속에서 금방 가라앉아요. 한 3배 정도 빨리 가라앉습니다. 그 다음에 나일론 줄에 비해서 잘 안 늘어나요. 어려운 말로 초기 신도가 낮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일론 낚싯줄은 이렇게 땡기면, 약하게 땡기면 약 조금 늘어나고 세게 땡기면은 그냥 당기는 정도라도 쭉쭉쭉쭉 늘어납니다. 나일론 줄이. 그렇다면 플로로카본 줄은 약하게 땡기면 잘 안 늘어나요. 어느 정도 이상의 힘을 주면 이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일론 줄하고 플로로카본을 비교하면 끊어질 때까지 땡기면 늘어나는 정도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만큼 늘어나긴 늘어나요. 근데 나일론 줄은 약한 힘에도 늘어나는 데 비해서 플로로카본 줄은 약한 힘으로는 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잘 안 늘어나요. 그러다 어느 이상 힘을 줘야 늘어나는 게 플로로카본줄입니다. 이게 무슨 뭐가 좋으냐 그러면은 낚시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물고기가 톡톡톡 건드리는 입질 같은 거를 느끼거나 아니면 일단 웨이트 봉돌이 바닥에 이렇게 닿는 느낌을 사람이 알게 되는데요. 나일론 줄은 이게 웬만큼 입질이 와서 물고기가 건드리는 거나 아니면 봉돌이 이렇게 닿을 때 약하게 톡톡 닿아도 그만큼 이렇게 신축성이 있다 보니까 잘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플로로카본은 아까 말씀드렸죠. 웬만한 힘으로 당겨서는 안 늘어난다.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가 살짝 건드리는 거나 아니면 봉돌이 어디 돌에 살짝 톡 단 느낌도 그대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낚시꾼한테. 그 차이에요. 그래서 플로로카본 줄이 더 예민하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맞는 말이고요. 겉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나일론 줄에 비해서 좀 단단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일론 줄에 비해서 또 다른 점이 나일론 줄은 물에 오래 담가도 물을 흡수해 가지고 약해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플로로카본은 물을 흡수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속에서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다음에 나일론 줄에 비해서 좀 빳빳해요. 쉽게 얘기하면 탄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휘었다가 그냥 뭉쳐놨다가 탁 놓으면은 나일론 줄은 그냥 어느 정도만 펴지는데 플로로카본은 촥 다 이렇게 펴질 정도예요. 직진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일론 줄은 물에 쌀 던지면 이렇게 구불구불한 상태로 이렇게 떠내려가거나 가라앉는다 그러면 플로로카본 줄은 쭉 물속에서 펴집니다. 다음에 나일론 줄하고 플로로카본 낚싯줄을 그냥 비교를 했을 때 공기 중에서 이렇게 보면 서로 투명한 줄일 경우에 차이가 없습니다만 물속에 이렇게 놓으면 나일론 줄보다 플로로카본 줄이 더 잘 안 보입니다. 예. 빛이 통과될 때 이렇게 꺾인다고 그러죠. 렌즈를 이렇게 빛이 통과하면 이렇게 꺾이는 것처럼 동그란 단면의 낚싯줄이니까 투명한 빛이 이렇게 통과할 때 빛의 굴절이 나일론 줄보다 더 약해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직선으로 통과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만큼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을 때 플로로카본 낚싯줄은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플로로카본은 내구성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일론 줄에 비해서 이렇게 돌에 이렇게 걸거치거나 어딘가 이렇게 닿아도 잘 마찰에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 튼튼합니다. 나일론은 햇빛에도 약하고 물을 젖어도 약해지고 합니다만 플로로카본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함부로 버리면은 좀 좋지 않은 결과가 오게 됩니다. 나일론이 자연계에서 분해돼서 없어지는데 한 100년 걸린다고 그러죠. 뭐 얼마나 걸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플로로카본은 1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버리면 플로로카본 낚싯줄은 공해를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낚싯줄이 되겠습니다. 플로로카본이 좀 이렇게 빳빳하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빳빳한 정도를 줄이고 릴에다 이렇게 오래 감아서 둘 수 있는 그런 제품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제 나일론에 비해서는 이렇게 릴에 잘 감아뒀었는데 사용하려다 보니까 후룩 이렇게 풀려버리는 경우가 좀 나일론에 비해서는 많아요. 플로로카본이.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을 하시고 빳빳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일론에 비해서 분명히 튼튼은 합니다. 그렇지만 좀 빳빳하다.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한 가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